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돼가는 지금,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대표 지역의 아파트들마저 가격이 지금 하락, 아니 폭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째 내림세입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약 34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반포 집값도 일부 떨어졌습니다. 단기 급등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4년 10월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5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승폭은 전주보다 하락하면서 3주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8월 둘째 주에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9월 들어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둘째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평 60억 원을 찍으며 신고가 릴레이를 해온 서초구 반포동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초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손바뀌만 레미안 원베일리는 같은 달 19일 이보다 10억 원 빠진 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10억이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이죠. 레미안 원베일리와 반포 대장 아파트를 다투는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같은 달 초동일 면적이 51억 원에 거래돼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지난달 20일엔 40억 원으로 10억 원 낮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10억이 빠진 것이죠. 매수세가 강해지자 매도인들이 한 번에 수억 원씩 올리면서 예비 매수자들의 피로도가 강해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60억, 50억이라는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저 가격에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억 빠진 가격도 너무나도 비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18세기 튤립 투기판을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추억이면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생을 모아도 힘들 돈인데 콘크리트 아파트의 한 세대 값이 10억이라는 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억이 며칠 만에 빠지고 한 달 만에 오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일본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로 승승장구하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의 발전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의대에 미쳐서 기술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의대 편입해서 기득권 세력에 편입할 생각만 하고 있죠. 60억에 구매한 사람이 등기를 제대로 했을까요? 조만간 계약 취소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장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과거 건설업체들이 분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린 후 팔아치웠던 수법인데 이제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과거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등기도 했었습니다. 수십억, 100억을 쓰더라도 그 돈으로 1000억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많이 산 후 강제로 몇몇 아파트를 정말 비싼 가격에 자전거래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그보다 살짝 낮은 가격으로 털어버리고 떠나는 거죠. 수십억을 사용해서 수백억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쓰이지 않고 정상거래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60억에서 50억으로 빠진 게 빠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죠. 평범한 소시민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몇 년 뒤면 다시 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문제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도 10년도 아닌 10일 한 달 만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씩 빠졌다는 것은 그전 거래 가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 가격대의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투기를 한 세력들만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매매시장 분위기와 관련해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이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단기급 등 피로감이 쌓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 축소와 함께 지방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도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지난주 보합을 기록한 세종시와 8개 도는 모두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잘 나가던 서울이 떨어지니 수도권이나 지방은 원래 하락했으니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가격 하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출 규제와 그동안 급등했던 아파트 값에 의한 피로감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경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 9월의 아파트 경매 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 즉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상승이 멈추며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활기를 띠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2024년 10월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4년 9월 지난달 30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은 총 171건이 나와 이 중 77건이 낙찰돼 낙찰률 45%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월인 2024년 8월과 비교해 낙찰률은 2% 넘게 줄었고 물건 자체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200건을 밑돈 것은 2023년 8월에 190건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평균 낙찰가율은 95% 수준으로 전월과 비슷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2023년 지난해까지 80%대에 머무르다가 올해 들어 1월 86%대로 오르더니 2월 87%, 3월 86%, 4월 90%, 5월 89%, 6월 93%, 7월 94%, 8월 95%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거의 경매 최초 감정 가격 수준의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비아파트도 경매 물건은 전달 대비 줄어들었지만 낙찰가율은 도리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9월 빌라, 연립, 다세대 낙찰률은 23%대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3% 넘게 오른 82%를 기록했습니다. 오피스텔 낙찰가율도 직전월보다 살짝 올랐지만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85% 수준이었죠. 특히 빌라의 경우 2024년 9월 경매 낙찰가율 상위 12건 물건 중 재개발 지역 소재 빌라는 2개에 그쳤습니다. 8월 경매 낙찰가율 상위 12위에 든 물건 중 9개가 재개발 지역에 있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보합세를 보이고 비아파트 경매 시장이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은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가 비교적 저렴한 비아파트로 옮겨간 셈이죠. 혹은 투기나 투자를 위해서 싸게 구매해서 월세 세입자를 구하려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유독 감소해 대출 규제 영향이 비강남권에 더 크게 미치는 모습이죠. 오피스텔이나 빌라 입지가 좋은 곳들이 일부 거래가 되었지만 대대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빌라왕 사건으로 빌라, 오피스텔의 이미지는 좋지 않죠.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4분기에도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죠. 건설용기 위축으로 올해 건설 투자는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24년 10월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7월 주담대는 1,0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주담대 금리가 하락한 데다 정부가 7월 도입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됨에 따라 9월이 시작되기 전 대출 막차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하지만 9월 이후부터는 수도권도 함께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상승했지만 지방의 경우 하락했습니다. 같은 달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약 22% 증가했는데 이 중 수도권 주택 거래가 전체 주택 거래의 55%를 차지했을 정도죠. 주택 매매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41%에서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2024년 7월 기준 71,822가구로 전월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지방의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입니다. 건정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2024년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의 경우 수요 여건이 단기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분양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이나 수도권 전역도 함께 하락 추세로 바뀐 것으로 보이죠. 건설시장에서는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가 기저효과에 의해 개선되고 있지만 동인기투인 건설기성으로 불리는 시공실적 등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건설수주는 2024년 올해 1분기 작년 동기 대비 15% 넘게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기저효과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해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기준 5% 넘게 증가했습니다. 건축착공 면적 역시 1분기 10% 가까이 감소했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10%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기성은 1분기는 4%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기준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2024년 4분기부터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까지의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기저효과로 이내 회복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동행지표는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의 시차 효과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보는 것이죠. 2024년 4분기에도 이러한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동행지표 부진에 따라 건설 투자는 연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간 건설 경기와 기업 심리 위축 요인은 공사비 부담, 누적된 선행지표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불확실성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설 공사비 부담은 그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며 선행지표 악화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관련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PF 부실 사업장 처리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건설 경기 전반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표적인 심리지수인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51포인트 수준에 그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덧농건설업체의 경우 8월 경기실사지수가 39포인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계약액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의 계약액은 지난 8월 7조 7,700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3%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원도급 공사의 감소폭은 마이너스 28%가 넘어 하도급 공사의 감소폭인 마이너스 5%에 비해 상당히 컸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 종료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공공공사 중심의 원도급 계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4분기에도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을 위한 긍정적 요인이 많지 않아 앞으로도 계약액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주택담보대출로 불리는 주담대가 1,041조 원이나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수도권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와 투기를 한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죠. 서울대당도 아파트도 한 달 만에 10억이 뚝 떨어졌습니다. 진짜 이건 투기를 넘어 도박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